이렇게 남북관계가 나아지는 상황에서도 인도적 지원단체들 방문엔 소극적이었던 북한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개별단체로는 처음으로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가 이번 주 북한을 다녀왔는데 SBS가 함께 가서 취재했습니다. 평양병원의 모습과 민간협력 가능성을 오늘부터 사흘 연속 짚어보겠습니다. 첫 순서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평양 만경대 어린이종합병원.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지원한 이 병원을 단체 관계자들이 5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북측은 예전 지원 장비들을 잘 보존해 왔다며 호의를 표시했습니다. 지원본부에서 보낸 수술과 같이 이런 정도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오실 줄 알고 잘 관리했습니다. 아이들이 입원한 입원실. 설사에서 아기 설사 급합니다. 엄마도 같이 환자복을 입고 입원하는 게 특이합니다. 아기가 아프면 엄마도 같이 환자복 입고 같이 입원합니다. 그럼 엄마는 어디 숨으세요? 예? 같이 숨으십니까? 예, 여기서 같이. 아이가 낙가를 많이 꺼먹었으면 울고 그래서. 인도 지원단체의 방북을 환영하면서도 이 방에는 10만 달러가 들어갔다고 늘 자랑하던 방입니다. 우리도 그만큼 잘 애워가려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을 바라는 속내도 내비쳤습니다. 모자랄 것 같으면 선생님이 보내주시겠습니까? 남북관계 진전 속에서도 인도지원단체 방북에 소극적이었던 북한은 최근 들어 적극적인 접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의약품지원본부 방북에 이어 여러 지원단체 대표들이 지금 평양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 방북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은 날들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배사는 잡은손 하면 여러분들 놓지 말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잡은손 놓지 말자. 하지만 대북 제재에 따른 한계는 여전합니다.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면 뭐 본격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제재가 유효하다면 지금으로서 어쨌든 북송 가능한 물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를 하면서 비핵화 협상 진전과 제재 완화 여부가 민간 교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